안녕하세요. 집산단 입장원 플래너입니다. 자, 오늘 인천 용현동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 한계동에 160세대로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3층까지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10대의 주차 여유 공간도 있는 현장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 별도의 세탁실까지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남양세대입니다.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요. 2억 5천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보러 들어가 볼게요. 입장원 플래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관 전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다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 되어 있고요. 왼쪽은 이제 고급 실크 벽지 마감 처리한 후에 이쪽에 이제 일가성 스위치 잘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총 6칸의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허리 선반 시공 되어 있어요. 바닥은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거실이 있어요. 일단 거실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뷰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먼저 뷰부터 먼저 감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밖에 있는 전부 다 보이는 깔끔한 뷰가 보여요. 조망권이 굉장히 좋고요. 도시뷰와 뒤쪽에 있는 이제 산뷰도 보이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집입니다. 지금은 제가 22층에서 내려보는 남양세대고요.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거실 폭은 3m 정도로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오른쪽 이제 소파홀이에요. 4인용 소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95인치 TV 충분히 설치 가능한 이제 아트홀이고요. 위에는 이제 우물 형식으로 이제 간접 조명 등을 넣어서 포인트를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주방이에요. 주방 왼쪽서부터 냉장고 대형 사이즈 두 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싱크볼 큰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3구형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주방 타일 같은 경우는 포인트 타일로 포인트를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아이보리 계열로 깔끔하게 컬러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주방이에요. 동선 편한 디귿자형 주방이고요. 자, 이제 안방 들어가겠는데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보시면은 바닥은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타일의 장점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금방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이제 메인룸이고요. 메인룸 사이즈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창문은 넓고 크게 빼놔가지고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어요. 방 12자 사이즈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쪽에 또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쪽 공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팬트리 장을 쓰셔도 되고요. 이쪽에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시스템 장 짜셔가지고 앞쪽에다 놓고가지고 공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쪽에는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뷰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시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메인 안방 욕실이에요. 자,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사이즈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왼쪽서부터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된 수납장 공간 굉장히 크고요.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샤워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고요. 안방 보셨는데 안방 창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창도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간 두 번째 방도요. 마찬가지로 남향에 창이 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도 남향에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도 남향에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에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햇살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베란다가 있는 방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개인 서재 공간, 작업 공간을 쓰기에 충분하고요. 이쪽에 베란다도 있으니까요. 베란다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수전도 있고요. 워시타워 같은 거 놓고 이쪽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세탁기 공간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면에 보시면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별도의 세탁실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쪽에서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이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수납 공간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볼게요.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변기에는 이제 스프레이건,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스프레이건 달려있고요. 변기, 세면대, 젠다이시공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된 수납장 동일하고요. 그리고 큰 사이즈의 욕조가 있어서 반신욕 즐기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이제 신축 3룸이었어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 2억 5천대에 나와 있고요. 햇살, 채광 굉장히 좋고요.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 지원 전부 100% 다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위에 상부층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상부층을 한번 또 보셔가지고 밖에 있는 뷰도 한번 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